혜진이 생일 파티를 준비해요. 이거 너가 들어야 돼. 아 빨리 껴. 진짜 빨리 재밌는데 이거 끼고 이거 들면 돼요? 아 꼬득장구나. 얘들아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방에 자꾸 만나는 게 맞나? 맞았겠는데? 아쉽네. 빨리 클릭 클릭 빨리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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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. 자 하나 둘 셋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길게는 그러는데 야 꺼졌어. 갑니다. 아 네. 생일 축하합니다. 그럼요, 그래야죠. 여기 박스가 있어, 어차피. 박스는 우리가 줘도 떨고만 난 나한테 터지는 거. 너무 무서워요. 그냥 케이크를 제가 들고 머리까지 꺼낼게요. 그래요. 여기 진짜 저 인스타감성. 공사판 같아요. 아 진짜. 지금 소리가 약간 두근. 그래요, 둥둥. 더빙하는 소리예요. 오늘 안녕하세요. 박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수입니다. 이거는 저희가 모아서 산 거고요. 아, 일단 이거부터 소개해 볼까요? 이거는 저희 써니가 찾은 타멘 탐스 맞죠? 타멘 탐스 아이스티입니다. 지금 아무도 편지 안 썼어? 미안. 얘들아, 정신 차려. 이야! 이야! 우와 방금 글자 굉장히 많았어. 낭독이요? 아니야 이런 거는 이제 집 가서. 그치 집 가서 혼자 봐야지. 집 가서 혼자 봐야죠. 지금 읽으면 눈물 나. 울어주면 안 돼? 울어라. 읽어볼게. 사실 그렇게 눈물 날 내용은 아니야. 맞아. 눈물 날 날만 하면 무슨 그지 같은 말 해가지고 눈물이 안 나. 편지 한 번 읽어. 이거 언제? 내가 눈물 날 것 같으면 너의 티 감성을 생각해서 눈물 안 흘려볼게. 난 내 나의 진심을 말하는데 왜 너는 킹바바해? 내 진심이 항상 킹바바. 난 내가 진지하면 사람들이 웃어. 몸부리치는 혜진이. 우리 다 같이 성상이야. 자 한번 혜진 맞춰봐. 뭐일 것 같아? 일단 얘 이거 뭔지 몰라. 이거 뭔가? 액세서리야? 먹을 걸 주겠냐고. 그거 슈가슈가는 그거다? 마법 주문. 헐! 오 그러네. 하나 둘 셋. 제가 지금 찍겠다. 제가 지금 뭘까요? 너네가 다시 없어줘야 돼. 왜? 나 묶을 줄 알았어. 근데 아 해준 거야? 어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거든. 뭐야 이거? 의미 많은 거 있잖아. 원래 까야지 재밌쥬. 드디어 지갑이 바꿔요. 당신의 그 지갑 좀 갖다 버리라고. 이거 나 20살 때 받은 건가? 20이냐? 아니 몰라 고딩 때 받은 것 같은데? 나 고딩 때 이선희님께 받은 지갑인데요. 저 떼친 거 좀 봐. 다 떼쳐. 때가 타버렸어요. 근데 지갑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맞냐? 아니 여기 신분증 있어. 아, 네. 이거 드디어 요거 바꾸게 되었습니다. 갖다 버려라 진짜. 한번 열어볼게요. 아니 가보 바로 바꿔주세요. 빨리 바로 바꿔주세요. 어머 그 안에 지폐도 넣을 수 있어요. 열리는 게 가운데 가운데다 넣어. 이게 연결돼 아~ 있어. 오~ 딱 코너를 가기 위한 딱 좋죠. 이제 겨울인데 붕어빵 사. 그치요 그치요 그치요. 바로 교환시키면 네. 제 민증이고요. 어 가려주세요 가려주세요. 제 머리만 제 너무 우리 카드고요. 돈 없어요? 왜 귀엽잖아. 내가 제일 귀여운 걸로 부르는 거야. 킹. 이렇게. 아 귀여운데? 잘 어울린다. 아, 깔끔해. 맞아. 자, 나랑 수은이랑 같이 고심해서 골랐어. 예은이는 이제 인터넷으로 딱 색을 픽해줬죠. 이게 뭐지? 너 이거 하리포 쓰레기 같은데? 야 여기 공젤리가 있어. 너
혹시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찌르려고. 하지만 이 지갑은 이제 보내주지 않습니다. 제 그 친구들이 주는 선물 서랍에 넣어놓을 거고요. 아, 그럼 그것도 뭐니? 버렸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저 이제 갖다 버려도 집으로 찾아온 다고 저정도 수준인 거예요. 야, 이거 언니가 이거 다 털어놔줬다. 위치 이거 직원에다 넣어서 줘야 되는데. 먹은 걸로 할게요. 안 잘리시길 바래요. 그 언니, 맨 처음에 잘못 꺼내주셨다. 언니, 처음에 검정색 꺼내가지고 그 처음에 보다 이거. 어? 어? 야, 저거 좀 때라. 이 새끼 끌고 안 된다. 짠. 어우. 깔끔해. 얼굴이 비쳐. 야, 비쳐. 어머. 고맙다. 너무 고맙다. 소연이 생일을 선물로 언박싱해볼까요? 저 포장이 너무 깜찍했어. 야, 이거 어린이 소연 생일이구나. 그치요. 제가 직접 집에서 포장 열심히 했습니다. 야, 이거 민석이 닮았는데. 민석이 닮았어.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해요. 뭔데? 너가 싼 거 아니에요? 뭔데? 본인도 뭐? 그러니까 사이트 보면은 저번에 내가 갖고 싶다 했던 그거. 너 뭐 갖고 싶다 했었어? 나 그거 그 조립하는 거. 너도 있었을 때야 이 자식아. 내가 있었어? 그 자리? 너는 그래도 뭔가 언지를 했다는 걸 기억이 났는데 나는 아예 몰랐어. 아니 너가 그때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난리였었어 그때. 나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. 어. 왜냐면 그게 그 어디야? 우리 부산 역풍에서 너 화장실 가고 싶어서 날렸는데 내가 오케이 기억하니? 난 그때 싸기 직전이었어. 신생아 되기 직전이었다고. 맞아. 아 뭐야 귀여워. 귀여워요. 코난인데요. 랜덤이에요. 범인감은 굉장히 많아. 그러니까 나도 이게 고뭉치 나왔으면 하는데. 야 히든픽이야 이거. 야 이거 완전 그 약간 범인 나왔으면 좋겠다. 누가 나올지 개궁금해. 범인씨, 고몽치씨. 잠깐만, 나는 코난이나 미란이 한자어. 범인씨. 두둥. 하고 확인하실래요, 뭔지? 먼저 보시고요. 모르겠대요? 모르겠는데요? 왜? 계속해요? 어? 이거 좋아요. 아니? 나 뭉치만 아니면 됐어. 근데 나와도 어떻게 이게 나오냐? 아, 뭉치가 줄긴데. 뭉치 여기 먼저 줄기려다가 뭐야? 야, 잠깐만. 근데 이게 코난이면 나 이게 너무 궁금한데. 이거 뭐예요? 이거? 소연이의 첫 번째 선물이고요. 예. 이선이는 다 눈치챘다고 했지만 전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. 뭘? 생일이 선물 준비해 줘. 진짜 못했어? 응. 네, 내가 얘를 믿긴 했어. 얘 눈치 보자고. 아니 난 내가 이거 가져와서 알 줄 알았어. 그래, 난 이거 듣던 줄 알았어. 내가 이걸 대놓고 갖고 온 이유가 얘 100% 나 투썸을 제가 봤으니까 아 얘 짐인가 보다 이 생각 할 줄 알았어 난 솔직히. 예. 근데 내가 너무 해피 버스데이 그 초를 너무 크게 붙여놔서 그거 살짝 아 미스. 나 그거 못 봤어. 살짝 기대는 하지 않았어? 혹시 기대하지 않았어? 밥 사준다길래 밥 사준다 좋아요 이러고 나왔지. 근데 그거 알아? 너 만나자 하기 전에 우리 셋이 이미 5시에 만나기로 했어. 근데 너가 약속을 만든 거야. 너가 자발적 파티를 만들어줬어. 근데 니가 갑자기 진짜 그 타이밍에 얘한테 만나자고 했대. 그래서 거짓말. 근데 그 우리가 이날 만나기로 했으니까 맥주 40개 그런 거 만나자고 했는데 너가? 직접 팔을 깔아줬어. 그랬어. 야 그래서 나랑 얘랑 모르는 듯 분위기 하느라 기분 좋다. 오 진짜? 선이 씨 같은데? 진짜 이런 순간 얘랑 셋 다 캡처해서 다 순간 공격을 하셨어. 야 김효진 이거 드디어 왔다. 제가 이거 약간 스포를 당했거든요 까다가. 그냥 빨리 까주세요. 네, 그래서 뭔데? 자 이거 너 가도 돼요? 목에 매달고 있어. 아유 그럴 줄 알았다. 제 하는 걸 봐라. 선이는 제 개인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답니다. 아니. 아 그래서 음료를 사준 건가? 이 새끼가 나를 또 스페이어 만드는구만. 아 언제 뜯어 궁금해 죽겠네. 이 새끼가 집에 선물이 됐어. 선이는 데려가라. 야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짱구 너무. 어? 진짜 귀엽다.
그렇게 선의의 가슴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. 어머, 야, 짱구 좋아하겠다. 아, 궁뎅이 준나기요. 궁뎅이 준나기요. 궁뎅이 준나기요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. 어? 다음 걸 열어볼게요. 왜 이렇게 뭐가 독실한데? 무릎담요 좋아요. 안 그래도 제가 사무실에서 쓰는 담요가 사무실 장난감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건 뭐예요? 귀엽네요. 메모지? 그러니까 귀엽다 해. 수건이 또 나오는데 뭐야 이거? 수건이랑 아, 귀엽네요. 이거 안 그래도 제가 필요해서 살라고 했었거든요. 아 진짜요? 다음. 오 마이 갓. 이건 끝났니? 수건이 또 있는데? 귀여워. 야, 너 씻으라는 거야? 귀여워. 야, 너 씻으라. 내가 좀 냄새가 났니? 자, 라스트. 이게 메인이라는데요. 뭐야, 이것도 수건이 같아. 쟤다 수건이야? 왜 그렇게 털털털어서 그냥 뭐냐? 어, 수건이 너가 만든 거냐? 어? 우와. 우와, 너무 귀여워. 너무. 그러니까. 처음에 사실 이거만 여기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티코스톤 줄 알았어. 또 수건. 나 차 안 마시는데. 대박이다. 얘들아 너무 감동이야. 네, 이제 우주시도 먹었네. 한잔해. 너무 오랜만에 기억나.